이렇게 북극곰의 귀여운 모습이나 이렇게 예쁜 모습 그런 걸 먼저 알려주고 난 뒤에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었어요. 아, 정말 잘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감탄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요. 자, 오늘 리아가 썼던 이 방법을 선생님이 조금 더 상세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꼭 기억했다. 여러분 그래도 써보세요. 자,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요. 먼저 아저씨가 빵을 훔쳤다. 그냥 이 문장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냥 어떤 사람이 빵을 훔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문장 앞에 아저씨는 돈이 없어서 일주일을 굶었다 라는 문장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아저씨가 빵을 훔친 것을 오히려 동정하게 될지도 몰라요. 물론 잘못된 행동이지만 말이에요. 자, 또 다른 문장이 있어요. 탁자 위에 있던 유리병이 깨졌다 라는 문장이 있다 보면요. 그냥 유리병이 깨진 것 같죠?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자, 리아, 어떤 문장이 앞에 오면 충격이 생기고 왠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앞 문장의 탁자 위 유리병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우리 집 가보다 이런 문장이 앞에 있었고 그 뒤에 탁자 위에 있던 유리병이 깨졌다 이렇게 나온다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적절한 예를 잘 들었는데요. 할아버지의 대대로 내려온 가보가 깨졌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 있겠습니까? 강조하고 싶은 문장 앞에 그 문장을 효과적으로 꾸며줄 수 있는 문장을 넣어주면요. 훨씬 더 멋지게 강조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글을 쓰다 보면 뭔가 강조하고 싶은 문장이 있을 겁니다. 그 문장만 딱 쓰는 것보다는요, 그 문장 앞에 효과적으로 꾸며줄 수 있는 뭔가 강조해줄 수 있는 문장을 배치를 해보세요. 더욱더 강조가 되고요, 더욱더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죠. 본론에는 무엇을 담는 것일까요? 본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장하는 글의 본론은요, 바로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곳인데요. 본론은 어떻게 써야 하는가? 논리 정연하게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타당한 이유를 풍부하게 들어야 하겠고요. 다양한 근거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리아는 본론의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일단 소개해 줄래요? 일단 제가 앞에서 북극곰이 멸종되고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를 한번 적어보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북극곰이 왜 멸종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리아의 의견을 담아서 본론으로 한번 펼쳐나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절대 과장이나 거짓말이 아니다. 우리들 모두가 아는 것처럼 북극곰은 얼음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얼음이 모두 없어지면 북극곰은 결국 살 곳을 잃을 수밖에 없다. 자신이 살 곳을 잃은 북극곰은 결국 슬프게도 멸종동물의 이름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리아의 멋진 본론의 첫 부분을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다 보니까 선생님이 하나만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글의 군더더기 말을 조금 빼주면 더 멋진 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혹시 어느 부분을 빼야 할지 리아 알고 있나요? 어딘지 가보는데 선생님, 어느 부분이에요? 네,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글을 쓰고 나면요, 사실 군더더기 말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글을 읽고 나서 그 부분들을 빼주는 작업들을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빼고 싶은 부분은요, 절대라는 말은 빼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요. 중복되는 느낌이 있으니 우리들은 빼주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을 보면요. 자, 여기선 무엇을 빼면 좋을까요? 얼음이 모두라는 곳에서 모두를 빼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얼음이 없어지면이라고 해도 자연스러우니까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살 곳을 잃은 북극곰은에서 자신을 빼도 돼요. 살 곳을 잃은 북극곰은 해도 충분히 말이 되죠. 그리고 결국 멸종동물의 이름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슬플 계도를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군더더기 말을 빼봤는데 어때요? 좀 더 깨끗하고 좋은 글이 된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다면 다음 부분도 한번 이어서 써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북극곰에 대한 의견이 리아 의견이 잘 드러나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리아의 주장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까요?
네, 이제 어떻게 지구 온난화를 막고 그또 북극곰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써보고 싶은데요. 오, 좋은 생각인데요. 자, 본론의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됩니다. 리아의 글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북극곰들이 언제까지나 북극에서 잘 살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우리 모두가 지구 온난화를 막겠다는 마음을 모으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물론 마음을 모으면 당연히 실천도 따라야 한다. 우리가 어린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전기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 일, 그렇게 작은 일들 모이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 네, 멋진 리아의 주장을 잘 담겨 있는 좋은 글인데요. 자, 본론의 첫 번째 부분은 북극곰이 정말 멸종될 위기에 있다라는 리아의 의견이 잘 드러나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리아의 주장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는 글을 마무리해야 할 단계죠.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은지 결론 부분 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장하는 글에 있어서 결론 부분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종합하여 요약하고 강조하는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어떻게 써야 하나? 나의 의견이나 주장, 요점을 조리 있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간결하고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도 좋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무리에는 어떤 내용을 담을지리야 생각해 봤나요? 네, 마무리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것이 북극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될 것 같은데요. 리아의 글이 기대됩니다. 마지막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것은 북극곰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지구 온난화는 결국 북극곰만이 아닌 우리 인간들까지도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북극곰을 지키는 일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지키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